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대행어 김성훈이에요. 자, 아까 방금 전까지 2020 도쿄올림픽 폐막식을 같이 봤어요. 방송에서 같이 봤고, 그래도 어떻게 이 시국에 올림픽을 하기는 했어요? 하긴 하는구나. 참, 이번 올림픽을 치르면서 느낀 거는 그거예요. 내가 이제 역사학자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참, 이 시국에 그래도 세상은 어떻게든 돌아가는구나. 어떻게든 돌아갔어요. 1년 늦게 하긴 했지만, 그, 좀, 인류가 살아가는 그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그, 국제 스포츠 재전들이, 뭐, 월드컵 4년에 한번 하고, 하계올림픽 4년에 한 번, 동계올림픽 4년에 한 번,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래, 월드베이스볼 클래식도 원래 4년에 한 번이었지? 그런 식으로, 각종 스포츠 재단들이 그렇게 사이클을 가는 거를 기준으로 보통 한 그래 4년 사이클로 그래 세계는 역사는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되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올림픽이 1년 늦춰지니까 이게 뭔가 역사가 삐긋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나 같은 역사학자들이 느끼기에는 자 그랬는데 뭐 그래서 뭐 폐막식 때문에 사실 PPT는 되게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하긴 했어요. 자, 2020 도쿄올림픽 결산. 자, 그래도 어떻게 잘 끝났네. 네, 취소선. 그래도 어떻게 잘 끝나기는 했죠. 네, 뭐 그쵸. 뭐 코로나 확진자가 있긴 있었어요. 선수단 중에 있긴 있었지만, 뭐 우리 유승민 선수 위원도 코로나19에 확진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그, 또, 일부 선수 중에도 코로나19 확진돼가지고 출전을 못한 선수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사실, 그래, 선수들 중에서 뭐 확진 선수가 발생한 거 이외에는, 그, 그래도 좀, 그쵸, 뭐, 폭염도 올림픽에 딱 맞춰서. 근데 사실 이 폭염이라는 날씨가 올림픽을 하는 선수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좀 적당히 따뜻해야 뭐 선수들이 좀 몸이 좀잘 풀리고 그런 날씨가 있는데 이번에 마라톤이 너무 더워가지고 선수들이 제 컨디션이 안 나온 선수들이 좀 많았다고 그래요. 어쨌든 굳이 7월에 해야 됐을까 싶기는 한데 애초에 이거는 2020년에 원래 할때그 시기를 그렇게 정해놨으니 뭐 몰라 조직위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한테 좋은 날씨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처럼 경기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집에서 그 냉방 그 빠방하게 해놓고 집에서 TV나 컴퓨터 켜놓고 보면 되겠지만 그래 보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코시국 4단계기도 하고 그냥 집에 틀어앉아 틀어 박혀서 경기 보고 뭐 그러면 되겠지만 그건 아니었잖아요. 뭐 선수들한테는 그 근데 일단은 이 시국에 1972년 뮌헨 올림픽 때그 중간에 이스라엘 선수단이 테러를 당했었죠. 그랬던 거를 감안을 하면 그 근데 사실 미국 프로스포츠, 유럽 프로스포츠 이런 것 때문에 7월 말에 한다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게요. 우리나라 올림픽 추석 끼고 하고요. 시드니 올림픽도 9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개최국 날씨 따라가요. 올림픽은 멜버른 올림픽은 아예 겨울에 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 시국에 전 세계적 코로나 시국에 좀 뭔가 대회가 뭐 중단이 될 만한 그런 대형 사고는 없었어요. 그냥 좀 자질구레한 논란들은 좀 있기는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큰 사고 없이 잘 끝난 거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는 해요. 그냥 코로나를 안고 간 거지. 감기처럼 안고 갔지, 그냥. 자, 그래서 역사상 유례 없는 1년 지연 개최가 있었다. 그쵸. 올림픽이 지연 개최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취소한 적은 있었어. 세계대전 당시에. 취소는 했는데 하계올림픽 횟수를 기록을 남겨둬요. 취소된 올림픽도 제몇 회 하고 기록을 남겨둔 이유가 올림피아드 연호가 제몇회몇 년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2021년에 같은 경우는 제32회 올림피아드 2년의 연호를 사용을 해요. IOC에서는. 2021년이 그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연호로는 대한민국 103년이죠. 그런 것처럼 올림피아드 연호가 따로 있어요. 자, 그렇고 전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대회가 제때에 열리지 못한 것은 처음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건너뛰었던 대회들은 다 전쟁 때문에 건너뛰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지구촌 전체가 감염병으로 고생하는, 신음하는 그런 시국이라, 이 방역 대책 이런 거를 논의를 하다 보니 1년 늦춰졌어. 결국 1년 지연 개최가 됐어. 근데 만약에 작년 이때 했었으면 생각보다 선수들이 안 더워가지고 오히려 좀 적당한 날씨에 선수들이 팔팔하게 뛰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대. 자, 그리고 역사상 유례없는 무관중 경기였다는 거. 자, 일반 관중들에게 입장권을 판매하진 않았어요. 다만 관중석에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 이제 그 코칭 스태프나 취재 기자들이 중계석에 뭐그다 모여서 앉아 있으면 그게 더 위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취재 기자들이 관중석에 분산돼서 앉았죠. 그리고 이제 동료 선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동료 선수들이 뭐 벤치에서 응원하거나 아니면 이제 양궁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여자 단체전을 하고 있을 때는 남자 선수단이, 남자 단체전을 하고 있을 때는 여자 선수단들이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응원을 해줬어요. 그거는 가능했어, 동료 선수들은. 그래서 오히려 무관중으로 하다 보니까 동료 선수들이 벤치에서 하는 응원 소리가 다 들렸고, 작전 타임 때, 그, 뭐, 감독이 작전을 지시하는 말을 조금은 들어볼 수는 있었어요. 사실, 무관중으로, 관중이 없을 때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경기장 현장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좀, 그, 관중들이 방해를 안 하는 걸 차원에서 다른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관중이 있어야 뭐, 오히려 관중들의 소리, 응원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는 그 집중이 된다고 하잖아요. 선수들은 오히려 관중이 없으면 경기하는 느낌이 안 난다고 하거든. 그래서 작년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요, 무관중으로 경기를 할 때, 경기장에다가요, 그 관중들의 함성 소리를 녹음해 놔놓고 그걸 앰프로 틀었어. 그 EPL도 그랬고요. 어쨌든 그 취재 기자들이 자기 나라 선수들을 응원을 할거 아니야. 거기서 응원 소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그 이제 메달 집계. 메달 집계는 일단은 탑 10만 언급을 할게요. 탑10 더하기 대한민국만. 왜냐면 다른 나라들까지 언급하기엔 너무 많아. 자, 종합 우승은 미국이었어요. 종합 우승은 그 금메달 개수에서도 제일 많고 그 도합 메달 개수에서도 제일 많은 미국이 우승을 했죠. 그리고 2위 중국. 자, 미국이랑 중국은 메달 획득 개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둘다 인구 수도 많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비율도 높고, 그리고 그만큼 출전하는 종목 숫자도 많아. 그리고 미국은 인프라도 잘돼 있어요. 그 중국도 탁구 같은 특정 종목들은 인프라가 되게 잘돼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기초 스포츠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 정도까진 가요. 그리고 일본이 이번에 개최국 버프를 받아가지고 금메달 27개, 도합 58개, 그 58개의 메달로 역대 최고 성적을 찍었어요. 역대 최고 성적을 찍었다 그래요, 개최국 버프로. 그리고 영국이 그래서 4위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5위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단. 그리고 호주가
시드니 올림픽 때 최고 기록을 깨서 금메달 17개를 땄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까지.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탑10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전부 다 금메달을 10개를 넘겼어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번에 생각보다 메달 총 20개, 물론 이제 그 근대 5종, 이런 그 근대 5종 같은 되게 생소한 종목에, 그동안 우리가 생소했던 종목에서 메달을 땄어. 그러면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기존에 잘하던 종목들, 특히 태권도가 이번에 동메달 두 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웠어. 자, 미국이 지난 대회에서 금메달 7개가 줄어들긴 했지만 결국 역시 미국은 미국이었다. 미국이 보통 그 하계 동계 안 가리고 잘해요. 미국은 그래요. 미국은 보통 안 가리고 잘해. 그리고 중국, 지난 대회 대비해서 금메달이 대폭 증가를 했는데 막판에 조금 미국한테 밀렸어요. 자, 그리고 일본, 이번에 개최국 버프를 받아서, 특히 일본이 야구 금메달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야구 금메달 이번이 처음이고. 그리고 호주, 시드니 대회 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존 메달 수상했던 종목들이 이번에 싹 다 부진했죠. 자, 사건 사고로 보자면, 일단은 가장 큰 사건 사고는 대회가 1년이 연기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망명 신청이 두 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합점수도 저기 내가 합산해놨잖아요. 근데 종합점수도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망명 신청이 두 건이 있었어요. 일단 우간다의 역도 선수였던 줄리어스 세키톨레코가요, 그 7월 16일에 갑자기 선수촌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경제적 생활고 때문에 집은 아내한테 보내고 나는 일본에서 살고 싶다, 일본으로 망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근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런 거는 아니어가지고요, 그냥 그 개막하기 이틀 전에 강제로 우간다로 귀국 조치됐다 그래요. 근데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근데 좀 이해는 돼요. 코시국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겠어. 그래서 자기 망명하고 싶었다고. 사실 특히 지금 요즘은 안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랑 쿠바랑 외교가 그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선수가 없는데, 쿠바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갔다가 망명 신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예 망명 신청하려고 국제대회 나오는 선수들도 있어요. 쿠바는. 옛날엔 그랬어. 그런 약간 쿠바 출신 망명 마지막 세대가 그 야시엘 프리그라고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은 쿠바 선수들은 안 그래요. 요즘은 그냥 그 해외 스포츠 진출하고 싶으면 그냥 자유롭게 계약해서 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망명 신청은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식사 문제. 선수촌의 식재료가요,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에서 제공이 된 거야. 근데 이 세 현은 대한민국에서 식재료 수입을 금지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식재료를 공급하겠다는 거야. 몰라.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방법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식재료와 관련해서,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 후쿠시마 음식 위험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몰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한민국이랑 미국은요, 자체 급식 지원 센터를 만들었다 그래요. 호텔을 빌려가지고 호텔에서 주방장이 요리를 해가지고 그 자체 급식 센터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미국은 각자
자체 도시락을 제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김치, 장, 김치나 이제 장류 같은 고추장 이런 거 있죠? 고추장, 된장, 이런 발효가 필요한 음식들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갔어요. 그리고 그 채소. 채소는 이거는 그 신선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현지에서 채소를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후쿠시마 지역은 빼고 다른 현지 채소를 샀어요. 뭐이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 봐. 신선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육류는 이제 한우가 저기까지 가기엔 신선도가 딸리니까, 그러니까 몰라, 한우가 좀 비싸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호주산하고 뉴질랜드산, 걔도 나름 청정 육류를 썼어요. 호주랑 뉴질랜드는 그래도 수입산 고기 중에서는 그래도 청정류죠. 그래서 썼던 것 같고, 여기에는 칸이 부족해서 안 썼는데요. 생선류는 이번 올림픽 선수단의 식사로 제공이 안 됐다 그래요. 안 됐던 이유는, 일단은 생선은 신선함이 생명인데, 일단은 생선들이 좀 철이 안 맞았던 것도 있었고, 또 일본산 생선을 쓰기에는 좀 거시기했고, 그래서 아예 생선류는 이번에 뺐대요. 자, 그리고 숙박 문제. 침대 재료가 골판지였다 그래요. 그래서 진윤성 선수가 SNS에다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대요. 다음 주 경기인데 일주일만 좀 버텨줘라, 침대야. 해가지고 골판지 침대가 좀 찢어진 자국이 보이더라고. 몰라, 말로는 200kg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하는데. 자, 역도 선수가 앉았는데 찢어져?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선수들은 좀 약간 민폐기는 했어요. 그한 침대에 1인용이잖아? 9명이서 내구성 테스트 해보겠다면서 9명이서 그 침대 위에서 방방 뛰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것 때문에 그 그랬다고 해. 우리나라 축구팀이 호텔 생활했다고? 근데 그거는 그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경기장이 도쿄가 아니고 좀 멀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호텔 썼을 수도 있어요. 경기장이 도쿄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 야구팀 같은 경우도 그 도쿄 선수촌 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야구팀도 요코하마에서만 있었을 수도 있어요. 도쿄에서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예외가 있어요. 근데 일본 선수단은요, 대부분이 선수촌을 안 썼대요. 그냥 다른 호텔 쓰면서, 아니면 그 대표팀 합숙 훈련하는 그 시설에서 먹었다 그래. 좀 그건 좀 논란이 있겠지. 그래서 도시락도 안 먹었, 그 호텔 뷔페식으로 먹었다고. 원래 선수촌은 뷔페예요. 선수촌의 식사는요, 24시간 동안 음식이 끊기면 안 돼요. 올림픽 선수촌은요, 종목별로 경기 시간도 다르고, 선수들이 그 경기 시간 일정을 피해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선수들이, 특히 우리 그 여자 배구팀 있죠? 우리 여자 배구팀 같은 경우는 그밤 경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밤 경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면 그 자정에 넘어서 경기가 끝나고 정리하고 새벽 1시가 돼야지 선수촌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 케냐전 했던 날. 그랬는데, 그랬으면요, 선수촌 도착하면 새벽 2시일 거 아니야. 근데 선수촌에서는 그 시간에도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경기를 앞두고 밥을 먹진 않아요. 경기 직전에 저녁을 먹지 않아, 선수들은. 왜냐면 갑자기 먹은 게 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전, 그러니까 경기 전에
그러니까 일정한 루틴을 유지할 수 있게 이치로처럼 똑같은 음식을 먹거나 그 이치로의 그 루틴 알죠? 그 이치로가 홈 경기 있는 날에는 집에서 카레를 먹고 갔대요. 집에서 항상 아내가 해주는 카레를 먹고 갔고 원정 경기인 날에는 항상 그 아무 기본 토핑 피자 있죠? 페퍼로니 피자. 페퍼로니 피자를 그 현지에서 시켜 먹었대요. 왜냐면 햄버거는 그 가끔 고기가 상할 수도 있어가지고 해서 항상 피자를 주문해서 먹었대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그래서 우리 선수단이 선수촌에 갔는데 그 밥이 다 떨어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즉석밥하고 라면으로 때웠단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배구 경기 편성이 완전히 그 오전이나 점심 경기 아니면 밤 경기였잖아요. 근데 사실 밤 경기면 좋기는 해. 왜냐면 밤 경기면요 다른 종목들 다 끝난 시간에 했거든. 다른 종목들 다 끝나고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딱그 경기만 볼수 있거든. 시청률은 좋았거든. 밤 경기 하면 시청률은 좋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인기 종목들을 주로 밤 경기를 많이 해요. 그 시청률을 좋아서. 어쨌든 그 근데 그밤 경기 히트 시간대에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그 국제 배구 협회가 그 가장 큰 스폰서가 일본 회사야. 가장 큰 스폰서가 일본 회사여가지고 그밤 경기 같은 경우를 노리고 시간대를 편성을 해요. 약간 협회들의 그 알력이 있어요, 종목별로. 뭐 그거는 나중에 내가 배구의 역사 할때좀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 어쨌든 하루에 6경기 하면 근데 그럴 수 있기는 해. 밤 10시 경기 막 이런 거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지금은 썸머타임 시간대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원래 선수촌은 밥이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돼요, 음식이.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선수들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수들이 그랬대요. 이번에 되게 불만이 많았던 게, 먹고 싶었던 거 맘대로 못 먹었다. 솔직히 지난번 평창 때 음식이 너무 훌륭하기는 했어. 지난번 평창 때 음식 제공을 신세계가 했거든요. 신세계가 했을 정도면 굳이 뭐더 설명할 필요 없겠죠? 왜냐면 신세계는 그 이마트라는 유통업계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거기로 그 유통되는 식품들이 강원도 쪽은 다 글로 갔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 신세계의 음식 서비스는 최고였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혹시 도시락 반입이 안 될까봐, 우리 선수촌에, 혹시나 즉석밥이랑 라면들을 챙겨갔었다 그래요, 선수들이. 즉석밥이랑 라면을. 어쨌든, 다행히, 우리 선수단 같은 경우는, 점심이랑 저녁을, 이제,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도시락이 제공이 됐어요. 아침은 선수들이 보통 그냥 많이 자나 봐요. 아침엔 그냥 자고, 아침엔 자고 이런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자는 게 낫나 봐. 아침은 자고 그리고 점심이랑 저녁을 주로 먹죠. 그래서 이제 뭐 점심 경기면 이제 경기 전에 점심을 먹었겠죠. 아침이 도시락이 없으니까.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먹었나 봐. 대한체육회가 점심이랑 저녁을 그 인근 호텔을 그 호텔 주방을 샥 빌려가지고 거기서 급식 센터를 만들었대요. 하여간 대단해요.
역시 실행력은 최고였어. 자, 어쨌든 그랬었고. 자, 또 망명 신청이 있었던 게, 그, 크리스티나 치마누스카야라는 벨라루스의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원래 이제 200m에 출전을 했었는데, 자국 대표팀 그, 이제 선수단에서 400m로도 나가라고 했었나 봐요. 근데 선수는 컨디션 문제로 거절을 했더니, 너, 짐 싸.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강제 귀국되면 가서 아마 죽나 봐요. 그러니까 이 벨라루스란 나라가 정치적으로 좀 약간 그런 독재성이 좀 있는 나라인가 봐. 그래서 이 크리스티나가 이제 도쿄의 하네다 공항까지 온 다음에요. 그 하네다 공항까지 와서 경찰한테 나 죽을 수도 있어요. 나 살려주세요. 신변보호를 요청을 해가지고 일본 도쿄 경찰들이 지켜줬대요. 그리고 IOC를 통해서 망명 신청을 했어요. 왜냐면 그 올림픽 출전 선수는 그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해서는 그 이제 치외법권 이런 게 허용이 되거든요. 치외법권 이런 게딱 먹힐 수 있어서 약간 이런 문제로 해결을 외교적인 문제가 필요할 때 IOC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IOC가 이 정치적 망명 요청을 받아들여 줘가지고 폴란드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폴란드 선수단이 데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도쿄에 그 폴란드 이제 대사가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처리를 했겠죠. 그래서 망명을 했다 그래요. 자, 그리고 폴란드는 최소 그런 군부 독재 국가는 아니거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의사 표현. 그래서 원래 올림픽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거를 좀 되게 뭐라고 하잖아요. 그 박종우 선수가 예전에 그독 이제 팬들이 건네줬던 그 독도는 우리 땅 한번 피켓 들었다가 그 난리 날 뻔했잖아. 근데 이제 다른 선수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뭐라고 안 넘어갔어요.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 근데 이제 경기 전후로 다른 선수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허용을 해요. 다만 시상식에서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면 안 된대요. 시상식은 안 돼요. 경기 전후로는 상관없대요. 그래서 경기 전후로 약간 뭐 도발? 뭐 이런 거는 하기는 하나 봐. 근데 중국의 사이클 선수 두 명은요, 이게 올림픽 의상에다가요, 모택동의 배지를 달고 나왔대요. 근데 이게 그 사실 의상에 붙어 있는 배지라서 좀 대놓고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해. 모택동 배지가 있다는 거는. 자, 그리고요. 그 미국의 포환 던지기 선수 레이브 선더스는요, 양팔로 이 X자를 그렸는데 이 X자를 그리는 게 뭔가 세계와 세계의 연결을 뜻하는 뭐 그런 거였나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 그 블랙 라이브즈 매터 그거 세레모니 그 퍼포먼스 한 사람들 많았어요. 무릎 꿇고 손 하나 드는 거 있죠? 블랙 라이브즈 매터 그거 하는 선수도 꽤 있었고, 그리고 핑크색 마스크를 쓰고 시상대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폭력 반대. 경기 시간 이외에는 마스크 써야 되니까 핑크색 마스크를 꾸며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었고, 우리나라 이제 팀 코리아 선수단은 그팀 코리아라는 디자인이 있거나 아니면 그 태극기 문양이 새겨진 마스크를 그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단이 그 단체로 아예 그걸 끼고 다녔나 봐요.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불참을 선언했던 국가 정상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안 갔어요. 사실 그 이제 일본에 아베 신조가 평창에 왔었거든. 근데 약간 답례 차원에서 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대회 직전에
주한 일본 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청와대에 와서 이제 그 일본에 갈 거와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가서 밥을 먹었나 봐. 근데 이 고위 관계자가 발언이 좀 문제 생긴 게 많았죠. 그거를 계기로 문 대통령은 결국 대회가 폐막될 때까지 안 갔어요. 그리고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안 갔고요. 질 바이든 영부인이 대신 가긴 했는데 개막식만 끝나고 다시 돌아왔다 그래요. 그치, 대회 보이콧을 안한게 어디야? 근데요, 사실 보이콧을 하게 되면요, 그 선수들이 징계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다음 대회나 다른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대회들 출전권이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수들의 그 인생을 위해서 출전은 했어.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프랑스는요, 다음 대회 개최국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참석은 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다음 대회 개최국이다 보니까 도쿄는 갔다 왔어. 코리아 올림픽 선수단. 근데 그랬으면 양국 연패가 기록이 인정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참석을 했지.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선수단의 현수막. 대한민국 선수촌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선수촌이 원래 그 해당 국가 선수촌은요, 그 선수단의 국기를 걸수 있거든요. 국기를 걸수 있어요. 선수위원들도 자기 숙소에 자기 출신 국기를 걸수 있어요. 선수위원들도. 근데 선수단의 현수막이 1차로 신에게는 아직 5천만의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사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응용을 했다가 일본이 뭐라고 했어? 그래서 바꾼 게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이걸로 바꾼 거야. 이것도 솔직히 말이 있긴 했는데 더 이상 뭐라고는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니들 우길기는 어떡할 거냐 했는데 이게 그 사실 우길기는 마냥 쓰지 말아라 할 수도 없는 게 약간 일본의 그 전통 뭐 디자인 이런 거에 좀 약간 그런 우길 형태의 디자인이 조금 있다고 해요. 조금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IOC 공식 서한에 의하면요. 2021년 8월 8일 폐막식까지는 그래. 니들의 전통 문화니까 써라 써 했는데 자, 그 이후에는 앞으로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일본이 과연 저걸 이제 말 놀려서 또 쓰겠지? 자, 그리고요, 경제적으로 솔직히 망했어요. 일본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사실 경기장 만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34조 원이나 되는 적자를 찍었어요. 솔직히 최근에 올림픽들이 되게 마케팅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적자가 많다 그래요. 근데 그 우리가 그나마 적자를 덜본 대회기는 해. 그 평창 대회가. 그런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 그뭐 인프라 구축 이런 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적자가 생겼으면요. 관중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관중들이 오면 관중들이 일본에서 대중교통을 탈거 아니야. 그런 요금들을 받아가지고 관광료 등을 통해서 그 재정들을 메꿀 수 있잖아요. 원래 개최국들은. 그런데 이번에 무관중이어가지고 해외 관광객들이 없어가지고 저 적자를 다 떠안게 생겼어요. 근데 물론 이제 대회 자체는 큰 사고 없이 끝났으니까 다행이긴 하죠. 그래도 뭐 경기가 중단될 정도로 큰 사고가 있어서 중단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나마 그거는 다행이라고 봐. 참, 이 시국에 그래도 역사는 흐르고 시계는 돌아가는구나.
좀 이런 걸 느꼈던 게 올림픽이었고요. 그 와중에 도쿄도는 일일 확진자가 한때 하루에 만 명을 넘어갔던 적도 있죠. 자,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잘했던 종목들이 이번 생각보다 망했어요. 특히 태권도 이번에 금메달 전멸이죠. 동메달 두 개죠. 태권도 하면 그래도 그 전까지 그 메달 몇 개씩 갖고 오고 막 그런 종목이었거든. 더군다나 이제는요, 태권도가요, 한 나라에서 몇명 인원 제한이 아니고요, 그냥 체급별 인원 무제한이에요. 그냥 그 올림픽 출전 자격이 되는 랭킹을 넘어가는 선수들은 몇 명이든 나올 수 있어요, 태권도는. 어쨌든 등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선전했던 종목들이 이번에 다 망했고, 오히려 근대오종, 높이뛰기, 수영, 스포츠 클라이밍 등등 그런 종목들은 다음을 기대해봐도 돼요.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 서채연 선수, 내가 보기엔 다음 대회 때 아마 이제 대학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서채연 선수는 다음번에는 메달 딸것 같고, 수영도 이번에 다음 대회 때 아마 대학 가서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박태환 선수처럼 그 수영도 내가 보기엔 다음 대회는 딸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수영 같은 경우는 이제 박태환 이후로 이번에 이제 그 세대 교체가 됐다고 보죠. 그게 높이뛰기 우상혁 일병, 우상혁 선수 맞죠? 그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4등 했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내년 아시안 게임 때는 내년 아시안 게임 때는 아마 전역하고 나오겠지? 응, 아마 전역하고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근대 5종이 이번에 3, 4등을 했어요. 기대 안 했던 근대 5종에서 3, 4등을 했다. 근데 이제 근대 5종은 사실 요즘 없앨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는데, 이 쿠베르탱이 만든 종목이라서 이거는 역사적인 상징성 때문에 절대 없앨 수 없다, 약간 그런 종목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양궁은 이번에 남자부 개인전을 못 따서 좀 아쉽긴 한데, 사실 남자부 경기는 그 양궁회 같은 경우는 그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 원래 양궁은요 다른 나라도 잘해요. 양궁 남자는 다른 나라도 잘하는데 여자분은 거의 우리나라가 그 거의 다 해먹죠. 어쨌든 네, 양궁 같은 경우는 이제 혼성 그리고 남녀 단체전, 여자 개인전, 이렇게 4개 종목을 땄어요, 이번에도. 그 2회 연속 4관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남녀 혼성이 생기면서 안산 선수가 최초로 양궁 개인 3관왕이 됐어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구기 종목들을 중심으로 미래의 세대 교체에 대해서 좀 약간 우려를 좀 많이 낳았던 대회였어, 이번이. 세대 교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이번에 핸드볼도 완전히 진짜 세대 교체가 필요한 걸 느꼈고요. 배구 같은 경우 그래 이번에 4등 했어. 근데 배구도 이번에 김연경 선수를 위시로, 또 김연경 선수의 또래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 그 국가대표 유니폼 내려놓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배구도 세대 교체해야 되고요. 축구도 뽑을 선수만 뽑았다가 망했으니 뭐 세대 교체해야 되겠고, 야구는 세대 교체 안 하고 그 고여 있는 그 기존 국대 선수들끼리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번에 결과로 보여줬죠.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생중계 관련. KBS는 그나마 지상파가 두 개다 보니까 그나마 많은 종목을 중계를 했다고 해요. 야구에서 이제 박찬호 해설위원이 중계를 했고,
체조에서는 여사정 선수의 아빠인 그 여홍철 해설.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세대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 거지. 그 여홍철 해설이 여사정 선수 아빠라서 유명해졌고, 그 배구는 한유미 해설, 그 서핑에서 그 송민 해설이 되게 해설을 재밌게 했다 그래요. 그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도 김자인 해설이 되게 좀 전문적으로 그 해설을 많이 해줬다고 해요. 그 이제 MBC는 그 개막식에서 자막이랑 사진 사고가 났죠. 그나마 야구는 이제 그 김선우 해설이랑 허구현 해설을 그 좋아하는 팬들 많아요. 김선우 해설이 되게 그래도 나름 선출 해설들 중에선 되게 전문적인 해설위원이죠. 특히 김선우 선수 같은 경우는 김선우 해설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해설이랑 그 KBO 리그 해설을 둘다할수 있는 분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이런 해외 쪽 선수 자원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인 분이야. 그리고 펜싱이 남현희 해설이었고 양궁 장혜진 해설이 캐디 했죠. 근데 장혜진 해설 나랑 동갑이긴 한데 귀엽더라. 그 약간 그런 강아지상이요. 어쨌든 되게 귀여웠고. 그 유도는 조준호 해설이 이쪽 MBC였고, 축구가 이제 김정근, 안정환, 서영욱 해설이었는데, 김정근 캐스터의 이 조합이 사실 월드컵 때부터 꽤 괜찮았어. 어쨌든 KBS는 원래 이영표 해설이 있을 때까지는 이영표 해설이 있었던 채널이 KBS가 1등이었대요. 근데 이번에 그나마 축구가 조금 MBC 쪽으로 많이 왔었다. 그리고 SBS 전체 시청률은 MBC를 이겼어요, 이번에. 특히 양궁이 박경모, 박성현 부부가 해설을 했기 때문에 그 양궁 부부 해설이라서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방송사 해설들에 비해서는 선배였어요. KBS가 기보배 해설이었죠. 어쨌든 박경모, 박성현 부부는 이제 올림픽을 꽤 굵직하게 많이 출전해봤던 경력을 이용을 해서 그 어쨌든 나름 깊은 해설을 했고, SBS 같은 경우는요, 배성재 캐스터랑 장지현 해설은 괜찮았는데 최용수 해설이 매 경기 그 막걸리 먹고 해설하는 기분이었다. 그렇고요. 야구는 꽤 괜찮았어요. 야구는 그 이승엽, 이순철 해설에다가 정우영 캐스터. 나름 굵직한 해설위원들이 맡았어.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솔직히 그 생중계는 그렇고요. 그 겹치기 몰빵 중계는 시정이 안 됐죠, 이번에도. 특히 7월 31일에 야구, 축구, 배구가 세 종목이 비슷한 시간대에 다 겹쳤을 때 과연 어떤 방송사가 어떤 종목을 할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결론은 똑같더라고요. 셋다 야구로 시작하고 그 KBS는 ETV가 축구로 넘어가고 MBC랑 SBS는 아예 그냥 축구로 넘어가고, 그래서 축구보다 야구가 빨리 끝나가지고 그 뭐냐 그쵸 그 배구 5세트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배구에서 이제 연장전을 치른 적이 있다고 하네요. 몰라, 엽떡 연장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그랬는데, 배구가 한일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로 또 넘어갔다는 거. 근데 사실 이거는 그 경기마다 붙는 그 광고로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회와 관련된 평가. 미국 남자부 조별리그만 생중계를 했다 그래요. 그나마 NBA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도 그 여자부 같은 경우 되게 짧게 했고, 육상 100m 결승전은 사실 야구 중계랑 겹쳐서 생중계를 못한 것도 있어요.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2020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그냥 내 나름의 결산을 해봤어요. 그치, 케이블도 종목 많았던 게
그날 야구 축구 배구 다 겹쳤을 때 케이블이 전부 다 축구만 했죠. 축구만 한게 아니라 배구만 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게 SBS는 아예 근대 오종은 이런 걸 중계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 좀 생각해 볼 문제. 자, 어쨌든 그래서 좀 이번에 대회와 관련돼서 사실 긍정적인 거는 그 전까지 메달이 없었던 종목에서 새로운 메달리스트를 발굴해냈던 게 솔직히 이번 대회 성과였죠. 뭐 그리고 올해는 뭐 그쵸. 올해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코시국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대회는 그렇게 큰 대형 사고 안 나고 뭐 어떻게 보면 무사히 마쳤다는 거에 좀 그냥 안도하고 고마워하는 거죠. 이번은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올림픽 관련해서 이번에 결산 컨텐츠는 끝났어요. 결산 컨텐츠 끝났고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